용감한 고양이 태비. 태비는 거울을 통해 작고 귀여운 고양이 대신 크고 용감한 야생의 맹수를 봐요. 자기가 사는 곳도 편안하고 아늑한 방이 아니라 울창하고 모험으로 가득 찬 밀림이지요. 밤이 되면 태비는 달빛 아래 펼쳐진 무더운 밀림의 꿈을 꾸지요. 아침이 오면 태비가 가장 먼저 일어나요. 밖으로 나온 태비는 무성하게 자란 숲을 속을 헤치며 자기의 영역을 둘러봐요. 태비가 헛간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의 왕국을 바라보기 위해서죠. 이제 탐험을 할 시간이에요. 태비는 아주 높이 뛰어올라 이 절벽에서 저 절벽으로 건너뛰어요. 목이 마르면 커다란 호수에서 물을 마시지요. 태비가 먹잇감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가요. 그리고 재빨리 달려들어요. 하지만 정말 배가 고파지면 태비는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곳에는 태비를 돌봐주는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요.